보육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합계 출산율 전국 1위의 젊은 도시로 수준 높은 보육과 양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아이와 부모의 행복 가치를 실현하는 세종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보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보육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모두 12개 정책과제 또 53개 세부 사업계획을 담은 세종시 보육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우리 시 보육사업의 주요 성과와 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보육을 확충해서 안심보육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시정 3기 주요 과제로 삼아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공공보육을 확충한 결과 내년 1월이면 공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12월 달에 금년 들어서 12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설을 했고 이달 중에 16개를 추가로 개설하게 되면 내년 1월쯤이면 공공보육률 50%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국 평균이 37%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13%포인트 정도가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과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 지정하고 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을 실시해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교사, 대체교사를 제공하고 각종 수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역량 강화와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이 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난방비와 영유아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어린이집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과 민간의 보육 품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차액 보육료 지원율을 100%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 보육사업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 서비스를 내실화해서 보육의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모델을 개발해서 보육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고 대체 인력 지원을 확대해서 보육 교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등 그동안 양적 기반 확대에 치우쳤다면 앞으로는 보육의 품질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 없이 누구나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보육의 형평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거점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공백 없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차별 없이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공동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보육 교직원과 또 부모 교육 등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와 다문화 자녀를 위한 취약 보육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품어 함께 키우는 육아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를 더 확대하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와 아이 돌봄 서비스로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육아가 낯설고 어려운 초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온라인 부모 교육과 육아 멘토 육성을 지원하고 육아 정보 앱을 개발 배포하는 등 스마트 양육 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보육과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사회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묵묵히 고생해온 보육교직원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인건비를 증액하여 취약 보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조리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체 조리사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비, 간식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도 공공보육과 격차 없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도 차액 보육료를 인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산 시에는 기존에 저희가 아이 출산할 때마다 12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만 이외에 정부로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천만남 이용권을 정부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00만 원 합치면 모두 32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영아를 키우는 부모를 돕기 위해서 2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영아수당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남성이 육아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을 신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수준의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게는 신뢰와 만족을, 또 보육에 몸담고 있는 종사자들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줄 수 있도록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보육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보장되는 육아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 정액을 하는 등 세종 시민 누구나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